응애. 요로시크나노. 이번에 할 게임은 시공을 넘는 고양이라는 게임이고요. 게임 소개는 싱글 플레이 전용. 갑자기 노래가 왜 이렇게 커져? 싱글 플레이 전용 고양이와 함께 시공을 넘는 모험을 떠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에는 이제 롤플레잉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유저 평가는 몰입감이 높고 스토리 전개가 뛰어나며 현질 유저도 별로 없고 돈 주고 사서 하는 게임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다, 시작한다. 마수, 건방진 인간 놈들, 수위는 출입 금지라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말이야. 무슨 소리지? 아, 노래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응애. 인간의 악이잖아. 어쩌다가 이런 곳에. 아, 누가 오잖아. 이런 곳에서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긴 싫은데. 언젠가 다시 만나자. 뭐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이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인가? 왜 그러느냐? 어디에서 왔니? 이 아이가 네 동생이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착한 아이야. 16년 후. 갑자기? 오빠? 알도 오빠? 알돈가 보다. 아까 그 애가 알돈가 보죠? 아침에 일어나 알도 오빠. 다시 잠들면 안 돼. 좋아, 그럼 오늘도 힘내서 경비대 임무를 수행하자. 시작이네요. 내 침대에서 잠깐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녀올게요. 다녀와, 오빠. 조심해야 돼. 메이플 스토리 아닙니까? 오. 다르니스 깜빡 늦잠을 잤네. 그럴 것 같았어. 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하루 이틀이겠어. 아, 가볍게 마을을 순찰해줘. 순찰이 끝나면 애시티어 시내에 들러서 프리즈마에 대해 복습하자. 바로키 마을, 아니 세계의 자연에너지 기본이니까. 아, 그럼 바로 다녀올게. 자, 가자. 나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아, 여깄다. 아, 기본 조작 모험 방법. 아, 사람이나 물건에 아이콘 표시 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낌표 또는 점점점을 눌러 대화나 조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아이콘을 누르면 건물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파티 편성, 필드 변경, 배틀 종료 시점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메인 스토리 목적에는 느낌표 메인 스토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모험해 보세요. 알았어. 그만 설명해줘. 여기 미니맵이 있네요. 메뉴. 공지. 아, 공지는 궁금하지 않아. 우리 파티가 있는데, 아, 이렇게 4명까지 되나 보네요.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무료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료 게임에 광고가 없으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 좀 가죠. 이제 이동하죠.
50원.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지팡이를 들을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코코네리카 가지가를 가져와서 지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자. 평원에 있으니까 그걸 갔다가 퇴장간에 가져가서 지팡이를 만들어주면 될 거야 라는 내용이네요. 어! 전투다! 화면 구성, 커맨드 저장, 마지막으로 선택한 커맨드를 저장합니다. 상태 효과 확인, 적의 HP 게이지, 선택 중인 커맨드, 캐릭터 정보, 배틀 속도, 도주, 공격, 서브 멤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얘는 지팡이고 얘는 거미네. 회전배기 뀨. 그렇지. 어, 얘는 자동으로 싸우네? 아, 나만 다루는 건가 보다. 어, 아닌데? 아,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한꺼번에 설정을 하고 쓰는 거구나. 아, 힐러네. 여동생은 힐러고요. 때려. 바질 너덜너덜한 천. 어빌리티 보드 오픈. 아, 메뉴에서 보드 멤버 순으로 선택을 하면 어빌리티 보드 화면에서 해당 캐릭터가 보유한 어빌리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빌리티는 AP를 소비하여 개방할 수 있으며 스테이터스 또는 특정에 대한 속성 저항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근데 주인공 마법사 하고 싶은데. 얘 마법사를 못 바꿔주나? 지팡이로? 여동생이 검써. 볼까요? 어빌리티 이쪽이죠. 캐스트. 내게 맡겨줘. 아군 전체에 힘이 올라가고요. 물리 저항이 올라갑니다. 솔저. 이건 뭘까? 야, 게임이 꽤 복잡한데? 어빌리티 보드로 가죠. 솔더. 솔저. 알도. 파이터. 솔저. 소드마스터. 얘는 무조건 칼 쓰나 보다. 너는. 살림꾼 소녀, 가련한 소녀, 뛰어난 소녀. 뭐야? 스킬은 뭐야? 아, 힐러구나. 사제네, 사제. 이거 이미지 사제인 것 같죠? 피네는 사제고, 알도는 전사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니었구요? 여긴가 보다. 자, 가지를 찾았어. 대장간에 가서 지팡이라고 만들어달라 그러면 되는데 빨리 돌아가자고. 맵 오픈. 이전에 가본 적 있는 장소는 월드맵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편하네. 저녁밥은 중요하지. 뭐야 고양이. 이게 뭐야? 균열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들어가 본다고? 여긴 이건 도대체 뭐지? 야옹. 바로. 뭐요? 별이 뭔 경관? 뭐야? 천만 남편. 아, 가차구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저는 마법사를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자. 만나기. 레레 미스틱. 야호. 레레와 레레 っていうの
더빙이 돼 있어? 여태까지 안 돼 있었잖아. 요로시크나노. 나가겠나노. 자, 너의 길을 가도록 해라. 별의 꿈을 따라 시간의 바람을 타고. 레르가 동료가 되었다. 윽, 나죠. 우리 질문 대답만 해주면 곧장 편하게 해주지. 어, 디지몬 같은 게 나왔는데. 마수왕, 16년 전 숲에서 발견된 아기가 있었지. 16년 전 아기, 알도와 피네를 말하는 건가? 알도? 용건이 있는 건 여자아이다. 어디에 있지? 촌장님 댁, 그 돌이라면 촌장님 댁에 있다. 대답했으니 어서 놔줘. 어? 대장장이 아저씨. 꺄악! 마수, 너희들은! 내 이름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군. 적어도 늙으니 당신은 말이야. 설마 마수왕인가? 자네가 마수왕이로군. 용건은 뭔가? 당신한테 용건은 없다. 용건이 있는 건 이 소녀다. 꺄악! 별의 몽경관. 상당히 신비한 장소인걸. 집으로 가자. 그래, 집으로 가야죠. 이게 무슨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피네는 어디에? 알도, 피네가 마수에게 납치당했다. 미안하다. 아, 왜요? 나도 모른다.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갈 수 없어요. 난 괜찮단다. 알았어요. 조심하거라. 껴! 이쪽이군요. 내 놈은 뭐냐? 이 소녀의 힘이 필요하다. 너희 인간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이야. 도대체 뭔 소리야? 네가 알 필요는 없다. 위세는 좋군, 애송이. 전하, 저 녀석은 내가. 아, 넌 소녀를 감시하고 있어라. 너희 인간들은 이 세계의 아픔을 알고 분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 덤벼라, 애송이. 입만 살았다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셔야겠지. 간다. 어, 점점 세지는데? 거미란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다. 아, 그럼 과거는 됐겠지. 이 고동은 뭐지? 허리에 찬 그 검은. 어? 오우거 베인? 이럴 수가. 어째서 그 검이 이런 곳에. 아이, 개 뜬금없이. 아, 주인을 선택한다는 전설은 진짜 사실이었나 보군.
자, 와라 알도 시간에 미하여 바꿔라 아득한 고대의 힘을 우리 오거족의 분노를. 오거족의 분노를 왜 제가 봐도? 오거 베인이라고? 그게 네 이름이라고? 날 부른 게 너였던 거야. 와. 와, 구경 왔어. 어! 소녀를 데리고 가라. 분부대로. 전설의 건물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크. 거미. 어나더 보스. 어나더 보스는 또 뭐야? 건방지게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검이 좀 짧아진 것 같지 않나요? 멍청한 것 검에게 선택을 받았다 한들 정작 그걸 다룰 실력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오거 베인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지.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은 넌 죽었어. 알도, 알도, 괜찮니, 알도? 괜찮아요, 방심했을 뿐이에요. 오거 베인은 원래도 돌아온 건가? 아, 등에 차고 있는 이게 오거 베인인가 보네. 못 뽑네. 꿈쩍도 하지 않아. 얼른 피네를 구해야 돼. 피네가 납치됐어요. 조심하렴. 네, 다녀올게요. 피네를 구하러 떠나는 거야? 얼마 못 갔나 보다. 금방 만났네? 나 기절해 있었는데. 피네는 어딨어? 어리석은 놈, 마수왕께서는 이미 이곳을 떠나셨다. 너 따위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지. 난 널 기다리고 있었다. 피네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 덤벼봐라, 애송이. 어? 아! 또 지는 이벤트 아냐? 에헤이. 법사가, 법사 마법이, 이게, 마법 공격력 강하거든요? 레드 힘낼게. 근데 마법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 점점 데미지가 낮아진다, 너? 어. 이기는 이벤트였어. 인간 주제의 제법이군. 좋아,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레벨업. 어서 대답해. 비네는 어디 있지? 소용없어. 네 여동생은 마우성의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뭐라고, 그게 무슨. 넌 여기서 죽을 테니 알 필요 없다. 내 사랑스러운 키마이라여 와라. 아, 난 먼저 가보도록 하지. 어디 타고 가려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타면 되나? 네 미래는 여기서 사라질 거야. 안 타고 가는구나. 협공이다! 어떻게 하지? 이건, 우악,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나의 여행은 막을 열었다. 시공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별의 꿈. 자, 그럼 희생당한 미래를 구하러 가자. 어둠이 내리기 전에. 어? 우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여긴 도대체 누구냐 넌? 갑자기 이곳에 빨려 들어왔어. 어디서 왔다고? 바르키오, 내가 자란 마을이야. 바르키오는 800년 전에 이 부근에 있던 마을 이름인데. 뭐 800년 전? 너야말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여기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가겠다. 할 말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무기점이야. 그럼 또 보자, 알도. 뭐야? 뭐야? 강철인간, 저 철가문 소년 뭐야? 에이미가 말한 애가 젠가 합성인간이라는 거. 어, 세다 세다! 한번 그냥 때려보자. 그냥 때려도 더 셀 것 같은 예감. 어, 아니네. 그냥 때리면 야가네. 아, 야게. 얘가 깡패다. 레네가 깡패야. 갑자기 이 세계로 와버렸어. 기분 사정 있는 것 같군요. 내가 도와줄까요? 아, 잘 부탁해, 리이카. 잘 부탁드립니다, 알도님. 리이카가 동료가 되었다. 나는 방향치입니다. 도착했다. 어머, 넌 어서와. 시간여행자씨 와줬구나. 아, 가는 김에 같이 데려가지. 이 사람 800년 전 중세시대에서 왔대. 지금 중요한 건 합성인간 아지트 문제야. 아, 녀석들의 아지트 중 하나를 찾아냈어. 지휘관이 통솔하는 부대가 지하에 있는 것 같아. 함정일지 모르니 확인해봐야 돼. 알도 도와줄 거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나한텐 선택권이 없는데? 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알도. 둘 다 조심해서 다녀와. 에이미가 동료가 되었다. 무기가 필요하다면 직원에게 물어봐. 재료를 갖고 만들어줄 테니까. 구입, 미리 보기. 어, 드디어 나왔군요. 아이템 구입하는 법이. 돈은 계속 줬는데, 아, 어디다 쓰나 했는데. 사인팟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파티가 됐습니다. 800년 전에 세계에서 여동생을 잃어버린 오빠 알도는 여동생을 찾다가 800년 후에 세계로 날아와서 4인 파티가 됐는데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게임의 이름이 시공을 넘는 고양인데 아마 이 고양이인 것 같죠? 이 녀석의 비밀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즐겨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 게임 굉장히 예쁘지 않았나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막 맵 이동하는 거나 그런 거 되게 깔끔하고 이게 화면 같은 것도 보시면은 되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천천히 이제 막 나오죠.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 여러분들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면은 할 수 있으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